안녕하십니까, 재벌입니다. 제가 저번 지구공 영상 때 한번 갖고 왔던 차예요. 그런데 이 차는 다릅니다. 일단은 제가 그때는 행사이기 때문에 좀 너무 막 이리저리 막 밀리느라 막 시간 재가면서 촬영하랴 이러느라 제대로 이 녀석을 파보지 못했거든요. 시대의 역작 지구공을 한번 가져와 봤고, 그리고 제가 드디어 이 S400D를 거의 1년 가까이 타갑니다. 과연 이 S클래스랑 지구공이랑 어떤 차를 선택해야 될까? 당연히 이거겠죠? 호피디님? 그쵸. 예, 네, 일단 메이크업발이 있으니까. 저 별이 주는 또 상징적인. 그렇죠. 예. 일단은 우리 호피디님도 아까 느꼈겠지만 저희가 같이 이 지구공을 받으러 갈 때 S클래스 극찬을 했잖아요. 그렇죠. 너무 좋죠. 야, 차 좋다. 네네. 막 너무나 막 편안하다. 잘 나간다. 하다가 이 차를 가지고 호피디님이 타고 왔는데 같이 말이 바뀌어요. 사실은 네. 저 정도 일 줄 몰랐어요. 그죠? 네. 처음에 제 얘기만 들었을 때는 이 새끼가 현대에서 돈 받아 한다 막 이런 표정이었거든요. 갑자기 이거 타고 오시더니 바뀌더라고요. 사실 이 지구공 같은 경우는 이제 단점 찾기가 오늘 주된 포인트예요. 왜냐? 너무 없어요, 단점이. 그리고 오늘 갖고 온 거는 VIP 시트가 들어있습니다. 또 아, 4인승 너무 좋더라고요. 네. 이거는 여태 영상이 없어요. 거의 다 5인승만 나왔는데 저희에게 4인승이 주어졌습니다. 이런 행운이.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오늘 갖고 온 지구공하고 제가 갖고 온 S400D하고요 가격 차이가 무려 3천만 원 이상 차이가 나요. 이 차가 풀옵션 1억 3천, 이 차가 1억 6천이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스펙으로만 따졌을 때는 3500cc에 마력이 380마력이에요. 그럼 S로 가려면 어떤 거랑 비교해야 되는지 알아요? 스펙으로는? S450? 그렇죠. 네. S450이 3000cc에 마력이 한 367마력? 그게 좀 비슷한데, 그렇게 가면은 가격 차이가 4천만 원이 나요. 요 지구공 같은 경우가 이제 베르비에 무광 화이트라는 색깔인데요. 네. 신기하지 않아요? 이게 대표색으로 나왔어요. 그래, 근데 무광이 사실은 관리하기가 좀 힘들 것 같다는 인식은 좀 있거든요. 그렇죠. 세차도 좀 힘들고, 원래는 보통 다 블랙이잖아요. 이런 플래그십 세단 하면은 얘는 이제 드디어 젊은 사람들 노린 것 같고, 이 차체 폭을 보시면 알겠지만 훨씬 더 좀 스포티하지 않아요? 좀 젊은 감성? 이게 보시면 알겠지만 이쪽을 이제 크램시로드라 그러거든요. 아, 이게 조개 껍데기인가요? 그렇죠, 조개 껍데기. 그러니까 요게 이렇게 덮어 놓으니까요, 내가 운전석에서 이 차를 바라봤을 때 네? 마치 포르쉐를 모는 느낌? 아, 이렇게 옆게 이렇게 와이드하게 나와버리니까. S는 이제 전형적인 후드 모습이에요. 네, 그래서 여기가 다 나눠져 있죠. 요쪽 요쪽이 다 나눠져 있네요. 크램시로드 가 대세기는 해요. 메이커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은 당연히 이 차가 이쁘다고 할 거예요. 호피디님은 어때요? S 디자인이 괜찮아요? 지구공 디자인이 괜찮아요? 뭔가 저렇게 일체감이 있는 네. 저 크램쉘 후드? 저게 좀 더 좀 느낌이 좀 있어 보이는 게 하는 것 같아요. 얘도 느낌이 살짝 있죠? 네네. 보통의 이제 헤드라이트 보면은 원래 기본 굵기가 이 정도 되잖아요. 네. 이 정도 굵기에 이제 뭐 레이저 헤드라이트가 들어간다든지 거기서 이제 발전을 많이 하는데 요 S 같은 경우는 이제 기존 헤드라이트의 기본을 따라가고 있는 반면에 지구공 봐봐요. 이게 엄청난 기술이 들어간 거래요. 이 조그만 라인 안에 모든 등의 기술을 다 집약을 한 거거든요. 우리 항상 나오는 사장님들은 S쪽으로 좀 더 마음이 기울지 않을까. 그죠? 만약에 내가 사장님인데 기사를 태우는데 이런 흰색의 지구공을 탈까? 글쎄요. 저는 그쵸? 근데 지구공 또 검정색을 보면 또 느낌도 다를 것 같기는 해요. 아, 좀 더 중후하게? 중후하게. 그죠? 화이트는 안 탈 것 같아. 요거 단점 하나 찾았다. 화이트는 안 탈 것 같다. 우리 사장님들이. 하지만 20, 30대가 다 사는 거 아니에요? 우리 카푸어 분들이? 그럴 수도 있죠. 그래서 요런 디자인적인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크레스트 그릴 보시면은 알겠지만 네네. 역으로 돼가지고 입체감을 훨씬 더 돋보여줬다 그래요. 자동차 브랜드에 보면은요. 네. 저렇게 날개 달린 저런 로고를 쓰는 회사들이 많은 것 같아요. 제네시스가 출시되고 나서도 좀 몇 번의 좀 변화가 있었던 것 같기는 해요. 네, 요게 현재 최신 마크. 아, 요게? 네, 현재 최신 마크. 이 매트한 느낌의 이 얇은 느낌. 날개가 갈수록 좀 약간 좀 얇아지는 느낌인데요. 네. 근데 이거 보면 다리 후덜덜 하잖아요, 또. 아, 그렇죠. 그렇죠. 다리 후덜덜. 네. 그렇죠. 아무리 이쁜, 국산 백을 메고 있어도 이거 보면 또 다리 후달달 하는데 얘는 역시나 이제 세련됨은 아니고요. 완전 전통적인 모습이거든요. 제가 갖고 온 건 이제 S400D라서 비교할 게 이거밖에 없어요. 죄송합니다. S450, 500, 580 갖고 왔어야 되는데 일단 중요한 거는 그나마 AMG 라인이 들어가 있어서 그래 좀 젊어 보이지 않나. 얘도 흰색이었으면 좀 그래도 많이 스포티하거든요. 아, 그리고 이제 뒷모습인데요. 네. 뒷모습에서도 이제 확연한 좀 차이가 나요. 얘는 이제 요즘 대세의 이제 라인을 좀 따라가고 있어요. 요즘 시대가 한 줄 라인 시대잖아요. 따로따로 이렇게 사팔뜨기 같이 멀어진 눈은 살짝 이제 좀 떨어지는 추세? 얘 아쉬운 점은, E클래스구나 추월해야지. C클래스구나 추월해야지. 살짝 요런 맛이 아직은 있어요. 요쪽이 확실히 A7 느낌 나죠? 많이 나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 골반을 얘는 또 장난 아니게 늘려놨어요. 아, 오버핸더 같이. 네. 그러니까 사이드 나네요. 미러로 요 골반이 보이다 보니까 정말. 그래서 제가 아까도 유일한 단점을 봤던 이 대표 색상인 화이트를 우리 사장님들이 뽑을까? 우리 젊은 사장님들은 뽑겠죠? 호피디님은 젊은 사장님이잖아요. 근데 느낌이 나쁘진 않아요. 제가 또 헬스장을 운영하지 않습니까? 네, 맞아요. 스쿼트가 필요해요. 아, 골반이 없어요.
근데 이게 디젤이다 보니까 어쩔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이 달달거리는 소리가 그래도 보통의 디젤에 비해서 큰 편은 아닌데 많이 조용해졌죠. 네. 그래도 막상 가까이서 들으니까 좀 이렇게 들려오죠. 얘는 전기차인가? 조용하네요. 네, 아, 조용하네. 그래서 사람들이 가솔린 하나봐요. 그래서 이래서 진짜 개솔린 하죠. 이 차가 왜 조용한지 이유가 다 있습니다. 뭔데요? 아,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와, 얘가 네. 롤스로이스를 따라 했더라고요. 어떤 거를요? 보여드릴게요. 기다려봐요. 아, 네. 어때요? 보이세요? 호피드님? 너무 깔끔하게 잘 돼 있는데요, 지금. 방음에 신경 쓴 건 봐보세요. 이쪽 이제 고무 패킹으로 해가지고, 이쪽을 확실히 다 둘러놨어요. 유키통 디젤. 왜 그렇게 아까 앞에서 소리가 났냐? 이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이쪽에. 우파님이 먼저 S580이랑 G90을 네. 비교했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그걸 보실 분들은 그거 보시고, 요거는 이제 400D랑 궁금하신 분들. 350D도 이렇게 생겼을 거예요. 그리고 얘는 이제 기본적으로 20인치 휠에다가 미쉐린 타이어가 껴있다 보니까 휠 차이에서 좀 많은 게 느껴지죠. 한국 차들도 고급화를 시키는 게 진짜 너무 대단한 것 같아요. 아, 근데 빨면 안 돼. 단점. 휠이 좀 더럽네. 얘도 이제 그 S랑 똑같이 이렇게 손을 대고 있으면은 쑥 들어갔다 쑥 나왔다 이런 식으로 열려요. 근데 얘는 열면 바로 열려요. 이렇게 S 같은 경우는 보시면은 이게 제일 안 돼. 또 한 번 대야 되는군요. 아니, 더럽게 안 돼요 이거. 한 다섯 번 해야지 성공해요. 얘는 열면 바로 안 열리고요. 한 번 하고 열려요. 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전자가 있는데 좀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반응을 하는데 버퍼링이 좀 있나 봐요. 네. 근데 얘는 닫을 때는 시원하게 닫히거든요. 근데 얘는 닫을 때 이거 힘으로 잘, 뭔가 힘으로 닫으려면 얘랑 싸워야 돼요. 얘가 엄청 막아요, 이렇게. 저항이 있다는 거죠? 네, 저항이 있어요. 아, 그리고 실내 뒤져요, 진짜. 봐봐요. 와. 진짜 S에 안 지지 않아요? 실내 디자인은? 보니까 근데 네. 이런 시트라든지 그런 도어 트림? 네, 이런 네. 가죽의 질감 느낌부터 해서 네. 거의 어떻게 보면 S클래스가 약간 샤넬 느낌이라면 네. G90은 약간 에르메스? 아, 진짜 에르메스까지? 그런 약간 그 정도의 느낌? 에르메스까지 간다고요? 너무 빨았나요? 네. 저번 영상에서도 얘기했지만 네. 손 쓰지 않아. 브레이크 밟으면요? 네. 오, 이거 좋은데요? 요 버튼 누르면 이제 요만큼이 열려요, 요만큼이. 아. 그러니까 중요한 건요, 이만큼 정도만 열린 이유가 뭐냐면은 네. 우리나라 도로 폭 좁잖아요. 많이 좁죠. 문콕 그냥 나요. 그러니까 얘는 문콕의 주범이 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요만큼을 열고 나머지 손으로 밀고 나오면 돼요. 아, 안전상의 이유 때문에 그렇게 조금씩만 열리게 되겠네요. 그렇죠. 만약에 배터리가 다 닳았다. 문을 못 여는 상황이 생겼어. 긴급 상황. 네. 네. 그럼 갇히잖아요. 그럴 수도 있겠는데요? 네. 그럴 때는 여기 이제 버튼이 있어요. 아, 어디에? 아. 수동으로 열 수 있는. 저걸 잘못하면 뭐 트렁크 버튼인지 찾아갈 수도 그렇죠. 있겠는데요? 네. 그 호피디님이 제일 감탄했던 요거 있잖아요. 뱅앤올룹스. 아, 이 오디오는 네. 무조건 하셔야 될 것 같더라고요. 음질 어땠어요? 저는 약간 차를 선택할 때 네. 옵션 중에서 중요하게 선택하는 옵션 중에 하나가 오디오 옵션이 있는데 네, 네. 사실 뭐 국산차라든지 이런 또 수입차들 보면 이런 옵션들 뭐 뱅앤올룹스라든지 부메스터 이런 옵션들 들어가 있는 뭐 오디오 옵션 들어가 있는 네, 차들을 그렇죠. 보면은 그닥 생각했던 것만큼은 아닌데 지금 여기 들어가 있는 그 뱅앤올룹슨 약간 대략 한 400만원 정도? 예, 맞아요. 400만원이에요 옵션가가. 근데 저는 무조건 이 차를 선택하시는 분들은 저는 선택하는 거를 강력 추천해 드립니다. 그리고 S클래스가 네? 우리 한국 정서에 오히려 맞아. 독일 사람들이 한국을 잘 요거 진짜 위험해. 그게 뭐죠 그게? 그러니까 손가락이 있어도 얘 무시하고 막 다쳐요. 아, 근데 저 이거 몇 번 찔 뻔했거든요. 네. 근데 항상 제 순발력이 저를 살려요. 얘는 이제 지금처럼 열릴 때 좀 이질감이 있고 네, 색깔 좀 비슷하니까 비교가 편하죠. 색깔은 예쁘네요. 그렇죠. 색깔은 또 되게 예뻐요. 얘는 네. 또 뱅앤올룹슨의 라이벌 부메스터. 네, 부메랑. 부메스터. 부메랑. 네, 부메스터. 얘도 음질은 괜찮아요. 좋더라고요. 여기도 혹시 그 버튼이 있나 했더니 얘는 또 문을 열 줄 알았더니 트렁크를 열어봐요. 아, 이것도 트렁크네요. 네. 네. 얘는 이제 자동 문 열고 닫는 옵션이 없어요. 이 차는 이렇게 멀죠? 이렇게 간지면에서 좀 떨어지네요. 네, 간지에서 떨어져요. 왜냐면 이렇게 해서 안녕? 이러고 딱딱 닫아야 되니까. 네. 그리고요. 네. 호피디, 그 살짝 결벽 좀 있죠? 살짝? 살짝 있죠? 네네. 이 차 대박인 게 이게, 향균 매트거든요, 다. 아, 향균 매트라고요? 네. 어디가요? 요 매트랑 이런 것들이. 딱 이렇게 제가 딱 탔을 때, 이 차가 S 롱바디 있잖아요. 네. 롱바디보다 조금 짧아요. 아주 조금. 아, 그렇게나 긴가요, 이게? 네, 이게 거의 5275인가 그래요. S롱바디가 5280인가 그렇거든요. 차이가 별로 없는데요? 근데 막상 실내는 S롱바디보다 넓고 길어요. 그래서 여기 화면이 이제 두 개 나눠져 있고 이쪽에 이거 좀 신기하지 않아요? 이 디자인? 무슨 우주선? 약간? 비행기? 네. 아까 우리 호피디님이 감동했던 네. 그 음악. 여기서 그냥 듣는 게 아니에요. 뱅앤올룹슨 모드로 들어가면은 여기서 이제 심포니홀 보이죠? 이 느낌을 살려서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너무 좋더라고요 이거. 네. 이 상태로 음악을 들으면은 진짜 차 안에서 난리가 나는 거예요. 음악 한번 들어볼까요? 아, 한번 들어보시죠. 보스턴 심포니 홀로 했을 때. 오. 오늘 가나요? 우와 대박. 와 장난 아니다. 저작권 때문에 더 틀고 더 놀고 싶었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아 아쉽네요. 네, 그리고 이쪽에도 버튼 따로 다 있어요. 이 차는 없는 옵션 찾아라예요. 없는 옵션. 없는 옵션 찾는 게 더 빠르겠네요. 어, 근데 없어요. 옛날에는 기사분들이 뛰어 내려가서 문 열어주고 타면은 문 닫아주고 했잖아요. 네. 요즘은 기사분들도 이제 신세대인 거예요. 어 오셨습니까? 문 딱 열어줘. 자동으로. 네. 탔어. 문 딱 닫아. 아. 네. 이 차를 타면은 일자리 축소의 원인이 되네. 아 그러네요. 한 대가 일자리 또 창출을 해야 되는데 또. 그러네요. 저 돈 받지 않았어요. 보이시죠? 네. 이렇게 단점을 찾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저는 아직 30대라 그런지 요 디자인이 훨씬 좀 세련돼 보이는 것 같아요. 아이패드 느낌이요? 네네. 애플바. 네, 첨단이들. 요 느낌이 좀 좋고요. 아까 같이 이제 내가 문을 열고 닫을 수 없어. 항상 손을 이렇게 해줘야 돼, 이렇게. 네. 이렇게 해서 문 열고 닫곤 해야 돼요. 그런 버튼은 없어요, 따로. 거의 다 이제 좀 터치로 좀 이루어져 있고. 근데 이 차가 왜 훨씬 더 이렇게 세련돼 보이나 했더니. 네. 우리가 아직 날이 밝다 보니까 우리 G90에서는 앰비언트 라이트 못 느꼈죠. 좀 약하더라고요. 네. 원래 보통 차들은 다 은은하게 그렇게 간접 조명을 쏴요. 근데 얘는 보시면 알겠지만, 요쪽에 다 직접 조명을 쏴가지고요. 자,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얘는 직접 조명이거든요. 아 이래서 좀 차이가 더 많이 나네요. 그쵸? 얘는 그래서 훨씬 더 좀 이렇게 세련돼 보이는 느낌 나죠. 네 이렇게 해서 정육점 갔다가 이렇게 해서 우주로 아, 나갔다가 여기 실내가 클럽인데요. 네 우주로 나갔다가 이렇게 무지개 한번 봤다가 네 지붕 뒷자리 처음 타보죠. 처음 타보죠. 거기다 또 VIP까지 아 회장님들만 타신다는. 한번 타보세요. 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아 대박이에요. 저도 4인승은 처음 보거든요. 근데 이게 4인승이 네 아이패드가 또 하나 들어갔네요. 네, 요것도 이제 옵션이 거의 350만원. 어우, 좋은데요? 일단 편안하죠. 자, 이제 회장님 자리 한번 해볼까요? 그리고요, 이게 VIP라서요, 얼굴이 안 보여요. 그러니까 차에 탄 사람이 얼굴이 보이지 않는, 누군지 알 수가 없는 거죠. 문을 열었을 때. 그래요? 네, 신발 한번 벗어보세요. 아, 신발이요? 벗고, 네, 딱 벗고. 네. 아, 이거 대박이에요. 저기다 딱 올릴 준비 하시고. 이게 한국 사람 정서에 좀 안 맞네. 이게 좀 빨리 됐으면 하는데. 네. 저희처럼 성격 급한 사람들은 이거 좀 여유롭게 기다려라. 회장님이니까. 네. 아니, 근데 회장님들 성격 다 급하시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편한데요. 와, 근데 이거 진짜 어때요? 자면서 갈 수 있겠지 않아요? 재벌님 같은 경우는 이게 좀 살짝 다겠네요. 아니, 저도 쫙 뻗어요. 그래요? 네, 저도 그 정도예요. 그래서 좋은데요? 저도 이 상태로 이제 마사지를 즐기시는 거예요. 시원한데요? 네. 너무 좋은데? 우리 곧 50을 바라보는 호프님이 이 마사지를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사람, 이렇게 압이. 네. 너무 이렇게 막 세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은 네. 기존에 나와 있는 타 브랜드 차량에 비해서는 네. 좀 많이 시원한 것 같긴 해요. 호프님 아까 전에 화장실 네. 갔다가 손 씻었어요? 안 씻었어요? 씻었죠. 안 씻은 거 봤는데. 아 그래요? 네 거기 문 여세요 거기. 여기요? 네. 네. 손 넣으세요. 어디다가요? 거기요 그냥 거기다 손 넣어요. 여기다가요? 네 넣고 그대로 계세요. 뭐가 있나요? 네, 거기 소독해 주는 거거든요. 근데 아무 느낌 반응은 안 하는데? 원래 다시 뚜껑 닫아야 돼요. 뚜껑을? 그래서 손 거기다가 넣고? 아니요 원래 손 넣는 게 아니고 물건 넣는 거예요. 아 물건 넣는 거예요? 네 물건 넣어가지고 소독하는 거예요 거기서. 아 핸드폰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들 물건 있잖아요 오염된 것들. 그러니까 네, 그 손을 넣으시면 돼요. 이게 아마 코로나 때문에 아마 이런 기능들까지도 이렇게 세밀하게 또 만들어 주셨나 봐요. 네, 이쪽 약간 센서 같은 게 있네요. 네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소독이랑 이런 걸 다 해줘요. 그리고 뒷자리에서 딱 바라볼 때 이제 이 전면 광경이 네. 아 살짝 이렇게 우아하면서 이게 한국 전통의 맛을 살렸다고 했거든요. 뒷자리에서 보니까 좀 느껴지지 않아요? 어떤 게 한국 전통인가요? 아 그 맛이요? 네. 저도 좀 신세대라서 네. 네 호피님 또 X세대잖아요. 그래서 그 맛을 모를 수가 없을 수가 없는데. 그런가요? 네, 저보다 더 잘 알아야 되는데. 어떤 맛을 느껴야 되는 거지? 자 이동할까요? 네. 자 이게 이제 400T 숏바디의 뒷좌석이거든요. 네. 한번 앉아보세요. 시트 색깔이 너무 예쁘네요. 근데 갑자기 이 좁아 보이는 느낌 나죠? 좁은 것도 좁은 건데 네. 이게 뭐가 없나요? 이렇게 아이패드 등정품 없나요? 아이패드? 크리에이터, 무드 크리에이터가 있어요. 아 그래요? 얘를 바라보면서요. 어떤 거를 바라볼까요? 네 앞에 그 뒤통수. 아 이거? 네 그거 멍 한번 때려보세요. 멍. 차량은 이게 훨씬 비싼 차량에도 불구하고 이게 뭐가 없네요. 아 이거요? 그게 있고 싶으면은 이제 네. 훨씬 또 위급으로 가야 돼요. 몇 천 더 줘야 돼요. 이건 또 뭔가요? 한번 내려보세요. 이것도 딱 열면은 그 액정 같은 게 딱. 제가 좋아하는 아이패드가 없는데요? 이거 손 어떻게? 저희는 가면 되는 건가요? 그냥 세균에? 네, 오줌 싸고 그냥 손 씻고 오셔야 돼요. 그런가요? 네.
이것도 롱바디 가야 돼요. 아, 그럼 아이패드 들어가나요? 네, 롱바디 가야 아이패드 아이패드 다 들어가요. 사실 그 G90은 롱바디 롱바디랑 개념이 없어요. 원래 그냥 이게 일반 G90이고 여기에서 롱힐 베이스가 추가로 나오는 거예요. 아, 그런 옛날에 거예요? 리무진 같이. 아. 그런데 S클래스는 숏바디 롱바디가 구분이 돼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일반 G90만 사도 S클래스의 롱바디의 혜택을 누릴 수가 있는 거죠. 아, 근데 까야 되는데 뭘로 깔까요? 쓸데없이 길어요. 아, 쓸데없이 길어. 네, 우리 또 호피드님의 또 주행을 한번 해보면서. 아, 그럴까요? 네, 진짜 이게 어느 느낌인지 한번 느껴보도록 하죠. 네. 그리고 요게 이제 4도 정도 들어가 있어요, 후륜 조향이. 그래서 한번 턴 한번 해보세요. 턴 한번 해볼까요? 네. 아, 이런 느낌? 살짝 이질감 좀 있죠? 이게, 잠시만요. 네. 다시 한번 해볼까요? 턴을 했을 때 모르겠고, 좌우로 잠깐 움직여볼게요. 아. 어떤 느낌이냐면요. 네. 이게 뭔가 좀 뒤쪽이 후륜 쪽이 네. 좀 뒤늦게 좀 따라오는 느낌? 그러다 보면 이거를 사실은 좀 적응하는 시간이 좀 걸릴 것 같기도 한데요. 아, 그리고 이게 이제 최초로 드디어 멀티 챔버 에어 서스펜션이라는 게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일단 승차감 측면에서 S랑 좀 비교를 했을 때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지. 근데 우선 뭐 승차감을 우선은 한번 느껴보기 전에 네. 우선 소음적인 방음? 이런 측면에 대해서 잘 되어 있네요. 네, 방음은 대박이긴 하죠. 아, 정말 잘 되어 있네요. 네, 진짜 조용해요. 잘 되어 있어요. 노면에서 올라오는 소음 그런 억제 같은 것도 좀 잘 해놓은 것 같고요. 조용하네요, 되게. 그렇죠. 1억 2천의 라이벌이라고 치면은 네. 사실 네. 이제 뭐 아우디 A8, BMW 7 시리즈. 네네. 그리고 이제 그 급에서 이제 S클래스가 좀 더 위급으로 올라갔잖아요. 네. 좀 더 이제 승차감이라든지 여러 이제 네임 밸류 때문에 네. 올라갔는데 만약 S를 빼고 그 나머지 두 개와 비교를 한다면 어때요? 할인을 좀 받아야 되지 않나요? 네, 만약 할인 받았어요. 그럼 이 세 차 중 중에 어떤 걸 살 건지. 아, 고민스럽긴 한데 우선 실내는 네. 저는 G90이 정말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실내는? 실내. 실내는 마음에 들고? 네. 만약에 A8 BMW 7 시리즈와 비교를 하라 그러면 굉장히 갈등이 될 것 같은? 갈등이 될 것 같긴 한데 네. 그럴 것 같아요. 제가 예를 들어서 그냥 개인 뭐 자영업자나 네. 뭐 남들 시선에 크게 이렇게 뭐 그런 거 있죠. 대외적으로 이렇게 비춰졌을 때 네. 그런 제약이 없다라고 하면 사실은 뭐 7 시리즈라든지 뭐 A8까지 생각을 할 것 같은데 네, 네. 제가 예를 들어서 뭐 고위 공직자라든지 아니면 뭐 대기업 임원 이렇게 됐을 때는 아무래도 이런 수입차들보다는 네. 사실은 국산차를 더 이렇게 아직까지는 우리나라가 좀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랬을 땐 당연히 G90을 선택을 할 것 같아요. 정말 G90이 고급스러움은 거의 끝판왕이다. 이 차를 타고 막 밟을 건 아니니까. 그쵸. 과연 얼마나 편안하게 탈 수 있느냐. 편안한 걸로는 이건 국산차 중에는 1등인 것 같아요. 네, 국산차 중에 1등. S랑 비교를 하면요. S랑 비교를 하면 사실은 S 좋죠. 네. S가 좋은데 마감을 너무 잘 해놔서 사실 고민스럽긴 해요. 자, 380대의 마력. 가속력은 어떤가요? 6기통에 3.5 네. 트윈터블 알고 있거든요. S450하고 딱 마력대 비슷해요. S450이 개인적으로는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가장 좀 중요한 연비적인 측면인데 막힌 도로를 달리다 보니까 3.6밖에 안 나오네요. 이거 뭐가 좀 잘못된 거 아닐까요? 저희가 네. 이렇게 쏜 것도 아닌데 이게 가다 멈추다 너무 많이 해서 그래요. 아, 그런 거예요? 네, 운전 양도 많지 않은데 아마 이게 지금 평균적으로는 6 정도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이제 이 차 같은 경우는 주유소는 좀 아마 자주 가야 될 것 같아요. 1방지턱 네. 저희가 한 시속 한 40km? 30km? 요 정도 네. 지금 이런 느낌. 근데 확실히 이전에 지구공보다는 훨씬 괜찮아요. 근데 이거는 잠시만 이런 느낌. 근데 제가 예전에 S클래스를 탔을 때 매직 바디 컨트롤이라는 그 기능이 하나 있었던 차량이 있었었고 그 다음에 요즘에 나온 차량들이 있잖아요. 네. 이 액티브 바디 컨트롤이라는 그런 기능들이 있는 차량들을 보면은 이렇게 요철비나 이렇게 갔을 때 리바운드 되는 약간 이런 느낌이 거의 못 느낄 정도이긴 하거든요. 네. 근데 그거에 비하면은 아직까지는 기술력이 문제인가 아니면 무슨 뭐 이게 뭐 프로그램적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건지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 정도의 느낌은 아닌 것 같아요. 네, 확실히 저도 아직 S 정도의 느낌은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물론 많이 너무 좋아진 거는 맞지만 그 정도 느낌은 아닌 것 같아요. S가 워낙 극강의 승차감이다 보니까. 우리 오늘 호피디님하고 네. S를 딱 전격적으로 비교를 해보면서 네. 일단 가격 차이도 많이 나긴 하는데 네, 네. 여태껏 나온 국산차 중에는 진짜 최강의 차가 하나 나왔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건 동감하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정말 이게 자꾸 S랑 비교하는 걸 보니
야, 제네시스가 진짜 많이 올라왔구나. 어떻게 S만 이 차랑 비교하려니까 머리에 떠오르는 게 S밖에 없어요. 다음에 또 진짜 이런 것처럼 좀 국산차가 계속 좋게 나오면은 이제 점점 좋은 외제차랑 비교를 해가면서 고민이신 분들 많잖아요. 네네. 그냥 가격 차이가 나다 보니까 오늘 지구공 촬영 아주 재밌었습니다. 야, 이거 제대로 타니까 이거 물건이네. 아, 또 돈 받은 거 아닌데. 아, 돈 받은 거 아닌데. 재벌이었습니다. 야, 근데 제가 진짜 안 좋은 단점을 딱 하나 찾았어요. 야, 키가 이게 디자인만 봤을 때는 카메라 나올지는 모르겠는데 디자인 정말 예쁘거든요. 근데 이게 실제로 이렇게 만져보나 그러면은 이게 이게 플라스틱 장난감? 장난감 리모컨 느낌? 아, 뭐야 이거. 진짜 이거 뭐 너무 가볍고 이게 무슨 고급짐이 없네. 장난감 같고 반면에 이거 S클래스 키 같은 경우 되게 무겁거든요. 네. 아니 이게 이거 해봤자 이거 원가 얼마 안 할 것 같은데 이런 거는 좀 고급스럽게 만들어주면 정말 좋을 것 같거든요. 아, 그러네. 이게 좀 살짝 고급감이 떨어지네. 많이 떨어져요. 보기에는 되게 묵직해 보이는데 이거는 뭐라 그래야 되지? 성냥감 느낌? 되게 가벼워요. 여기 조금 안 좋은 것 같아요. 요거요? 네. 그럼 돈 받았다는 얘기는 안 듣겠다, 그렇죠? 단점도 찾았으니까. 그럴 것 같아요. 네.